큰 욕심은 이 소욕지심, 인간이 이 적은 욕심, 소욕지심은 이거는 사욕이라고 그래, 사욕. 사욕. 알겠죠?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야, 이거는. 그러나 대욕지심은 대효라고 그래, 큰 효도라고 그래. 알겠죠? 어머니, 부모님을 위해서 뭘 사가지고 꽁치를 사오는 거는 소욕일까, 대욕일까? 대욕이야. 대욕은 하늘이 도와줄까, 안 도와줄까? 효도를 하는 데는 천지, 산천, 초목, 모든 동식물이 협조를 해줘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면은 그 서운한 걸 막 토로를 했더니 그것이 상달이 돼, 안 돼? 상달이 됐겠죠? 그러니까 그 솔계가 텔레파시로 연결이 돼서 안 돼서요. 일파는 하나의 파, 하나의 파는 만파가 되는 거예요. 일파, 만파가 돼요. 일파, 하나의 파동.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. 나는 효도자, 효도를 꼭 하고 싶은데 해줄 건 없고 꽁치 두 마리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밥을 해서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나무에서 어머니한테 맛있는 걸 수시로 갖다 드려야 되겠다. 이거는 큰 효도인데 이 하나의 마음인데 이것이 만 가지 파동으로 연결돼요. 알겠죠?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모든 병이 다 낫고 모든 돈 받을 거 다 받고 모든 진급될 거 다 되고 모든 자식들 잘 되고 취업되고 결혼하는 거 다 되라 이렇게 명령했죠? 네.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알죠? 파동은 분명히 하나인데 여러분 나와보면 몸이 전부 다 달라져 있어. 맞겠죠? 그러니까 내가 날도 더운데 뭐 일일이 안 해줘도 되겠죠? 그것이 나는 신인이 와서 하는 거니까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. 절대 안 되는데 부모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나무꾼처럼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것이 천지를 다 진동시켜버려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신인처럼 이상하게 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대욕, 이 대욕은 주역에 보면 대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대욕지심은? 대욕지심은 뭘까? 대욕지심. 어머니한테 효도,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, 국가에 충성하는 거 이런 거는 대욕은 대욕인데 이거는 공욕이라 그래요. 공욕. 알겠죠? 공동. 우리가 말하는 공동의 욕심이야. 사욕은 지 개인 욕심이고 공욕은 우리 전체를 잘되게 하는 욕심. 알겠죠?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잘못 모시면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거예요.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욕이라는 것은 내가 대욕을 가지면은 공욕으로 변해. 정말 남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. 알겠죠? 근데 사욕을 부리면은 공금을 횡령하게 돼. 그렇지 않겠어요? 이거는 공금할 때 공짜야. 근데 이거는 뭐예요? 사욕은 사심으로서 공공자금, 법인자금, 뭐 이런 걸 횡령하는 걸 공욕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, 사욕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이 소욕지심은 사욕이요, 대욕지심은 공욕이라.